여모함이 소는 행복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뵈니까 마음이 흐뭇해 좋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639페이지 예, 분별공동품 예, 10회차고 오늘은 이제 특별히 예, 벌써 법학연 강의한 지가 100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세월의 무상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벌써 100번째 오늘 날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우선 4월 11일 날 아미타 부처님 천만식과 또 이제 복장불사를 회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 공덕의 수행의 공덕인 인경불사에 동참하셨는데 뒤에 이제 저 뒤에 모셔져 있는 아미타 부처님의 그 복장 배 속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4월 11일 날 요일로는 월요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예, 그날은 이제 백호불사까지 같이 겸해서 합니다. 백호불사는 이제 미간 백호에 부처님의 이제 광명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우리들이 그걸 이제 표상으로 이제 보석을 거기다 끼워 넣는 백호불사를 회향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법당 이제 부처님 주변에 이제 불이 켜져 있어서 그걸 궁금하게 이제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만년 인등이라고 그래서, 우리 남극이라든지 북극에 가보면은, 그 얼음이라든지 눈이 녹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일명 만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평생 동안 이제 녹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만년설, 또 만년 이제 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와 같은 뜻으로, 만년 인등. 인등이라는 것은 지혜의 길로 인도해주는 등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달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내서 이제 계속 켜주는 그러한 인등이니까 참고하시고 영가님들도 이제 필요하면은 켜주시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말 법화경 사경집이 새로 나와서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이러한 불사에 인연 공덕을 짓는 것은 이제 수행의 한 일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분별공덕품 639페이지 13째 줄에서부터 시작할 차례인데요. 이 분별공덕품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수행을 해서 우리의 불성 자체를 알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명확하게 준 내용이 분별공덕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극락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또 아니면은 부산에서 서울을 올라면 어떻게 와야 되느냐 이런 방법들 그러니까 대자유인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성불에 대한 그 가르침, 해탈법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모든 경전은 불성을 자각시키는 방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불성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불성이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성이라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되는데 또한 내 자체가 불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되는데 그 믿고 알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믿고 알기만 하면은 우리는 대자유인이 돼서 부처님하고 같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고 또 이해하고 또 불성 자체에 대한 이 자각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그 수행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행에 대한 것이 바로 이제 분별공동품의 내용인데 저번에도 얘기를 몇 번 했죠. 일목요연의 천태 지자대자께서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부처님께서 계실 때는 네 가지의 믿음, 일념신의 약해언치, 또 광의타설, 심신관성이라는 네 가지 믿음을 수행을 함으로써 이 내가 불성 자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불성 자체라는 것은 이 우주의 대생명체를 아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뭐 공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무아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무자성이다, 또 인연이다, 뭐 연기다,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뭐 일심이다. 또 우리 법학에서는 일념 삼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뭐 아리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를 아는 방법이 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듯이. 모든 가르침은 해탈로 가는 길이요. 부처님의 불성을, 불성이 내 자체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행력이 필요한데, 바로 수행력이라는, 수행이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상구보리 하중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어떤 수행을 해야 되냐? 여기에서는 바로 법화경에 오종 수행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이 불성인 자체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더욱 더 나가서 바로 이제 보살도의 실천. 이제 보살도의 실천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선행 공덕을 바로 보살도 실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했을 때 내가 구제가 된다는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불성에 있음을 가르쳐주는 공덕이 바로 이제 법사의 공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걸 주는 수행,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시수행입니다. 그게 어떤 우리가 웃어준다든지 또 아니면은 긍정적인 얘기를 해준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질책을 줘서 경책을 줘가지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뭐 자비를 베풀어주는 자비보시라든지 이러한 보시수행을 통해가지고 보시라는 그런 내용은 너무 많죠. 그게 그래서 이 보시 수행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불성 자체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지계에 대한 얘기죠. 그게 너무 잘 알다시피 이 지계라는 것이 결국은 이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인데 어떤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 사람을 지켜 나갈 것이냐 이것은 이제 순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용기를 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경책을 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역화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꾸짖어서 그 사람들을 경책을 해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공덕을 지어 주는 수행.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한 이제 인욕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항상 부드럽고 또, 이제 참아내는 그런 수행도 참 좋은 수행입니다. 우리가 열반 중에서도 이제 주열반이라는 게 있어요. 무주처 열반도 있고 반열반, 유열반도 있지만은 주열반이라는 것은 소승열반, 대승열반으로 나눠지는데 좀 어렵게 얘기하면은 이제 불지견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 열반이라는 것은 대안심이라고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수행이에요. 그러면 대승 열반이라는 건 뭐냐? 조화심이라고 합니다. 대조화심. 그러니까 서로서로 화합하는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인욕심이 없으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도 그게 참아내는 그것도 참 좋은 수행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정진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진수행. 이제 정진수행이라는 것은 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꾸준히 쉬지 않고 계속 나가는 그런 수행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어두운 그런 캄캄한 방에 이제 어두움이라는 것은 무명을 얘기하는 것인데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명을 깨트리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온다면은 그 빛이 들어와가지고 그 희망을 찾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런 실험을 그 한 번씩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쥐 두 마리를 항아리 속에다 담아놓고 한 항아리는 완전히 밀폐시켜가지고 어둠으로 가득 차게 하고 한 항아리는 약간 빛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그 완전히 갇혀있는 항아리에 들어있는 쥐는 금방 죽더라는 거지. 일주일도 못해서 죽더라는 것이지. 그런데 빛이 들어온 항아리에 있는 그런 쥐는 한 달이 돼도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 불성의 불성 자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조그만 느낌이 오더라도 그 일념신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조금만 오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갖고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또 희망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쥐는 언젠가는 그 항아리를 발톱으로 긁어가지고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명을 깨트리고 나오는 그 정진력이에요. 그건 수행입니다, 결국은. 나도 수행을 해야 되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실천력이에요. 그게 선행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한 수행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게. 뭐 선정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흔들림 없는 그런 마음, 일심복이라고 그랬죠. 사람이라는 마음은 자주 흔들리잖아요. 어디 정상을 곧 몇 메타 놔두고도 누가 부르면 밑으로 땅으로 다시 내려온다고 말이죠. 공부를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또 휩쓸리는 거예요. 또 다른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방황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이러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불성 자각을 할 수가 있다.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성불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자타일시 성불도인데 그게 바로 자타 불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의 불성과 타인의 불성을 같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아공복공입니다. 그것을 불성예배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가 심하지만 우리 몸속에는 코로나 균이 있다는 거예요. 암의 균이 있다는 겁니다. 유암의 균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균이 없으면은 아무리 그런 균들이 들어오다 하더라도 침범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불성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얻을 수 있다면은 코로나도 불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코로나를 예배 공경하면은 적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마찬가지죠. 내가 적을 만드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의 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상대의 불성을 못 본다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냇물, 바람소리, 구름 전부 부처님의 법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 좋은 말씀은 공자님이 얘기하든 석가모니가 얘기하든 예수님이 얘기하든 다 법화경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맞고 틀리고 그것은 본인의 분상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제법 실상이라는 그 말씀은 삼라만상 두두물물 화초초가 다 하나다 그런 소리입니다.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코로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면은 결국 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적을 만들어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 법사라는 거죠, 법사. 대승불교에서는 법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경 출판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실천 공덕으로. 그게 선행 공덕이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염불이라는 것도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불성을 마음속으로 자꾸 염불하면서 생각하는 것을 바로 염불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을 먹으면서 자각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외우느냐 아니면 마음으로 외우느냐, 입으로 읽느냐, 그리고 색독이라고 그래요. 구독이라 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심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성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 일체 정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그마한 불빛이 들어온다면 정말로 거기에 희망을 갖고, 아, 내가 무명을 깨트려야 되겠구나. 이 번뇌로 쌓여있는 그 무명의 틀을 깨고 내가 정말로 내 불성이 있다는 것을 발현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도록 해주는 것이 큰 수행 공덕이라니까요. 그게 실천 얘기인 거예요. 그게 보살도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말만 틀리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없어진 것 같지만은 없어지지 않고 무자성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것이지만은 그 진리로 남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거기에 두려울 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우리는 진리로 남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이 공부를 하면은 훨씬 그게 공부가 한층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함으로써 자기 불성을 발견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와중생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간에 내가 지장보살이고 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 공양하고 가르침에 예배 공양하고 또 전달하는 그런 승께, 승이란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법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법사들이 바로 문수보살이요, 보현이요, 관음지장이요, 또 많은 아라한들이요, 선지식이다 그 말이죠. 조사들이고. 그래서 예배 공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코로나에게도 예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게 수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 공양을 알고 마음 정성으로 하는 것하고 그냥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분명히 방향 설정을 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불성 자체이기 때문에. 불성 자체라는 것은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증불감이라는 거예요. 무주무태요. 마치 유여허공 같다. 저번에 무량하게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듯이 무량의 설법품에 그게 어떻게 보살은 수행해야 합니까? 그 수행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좋은 말씀이든 간에 다 부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글자 갖고 이것이 많이 틀린 얘기일 것이 없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시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39페이지 13째 줄 밑으로 쪽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전번에 얘기가 이제 수의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의 수행을 기뻐해라. 그게 바로 수행이다.
또 많이 이 경전 법화경을 읽어라. 읽으면은 불성 자체를 깨달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라. 설법을 해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출판을 해서 알려라. 그러면은 불성 자각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끝나는 거죠,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모르고 이렇게 헤매면 되겠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일다여 만약 내가 멸두한 뒤에, 이것은 불멸 후 수행입니다. 이 경전을 듣고 온 등이 받아 지니고서 만약 스스로 쓰거나 혹은 남을 시켜 쓰게 하면 이는 곧 승방을 일으켜 붉은 전단 나무로 32채 전당을 짓는데 높이가 팔 다라수에 높고 넓어 장엄하고 좋으며 백천 비구가 그 안에 살며 동상과 숲과 욕지와 산책로와 자성굴과 의복과 음식과 침구와 탕약이며 일체에 필요한 물건들이 그 안에 가득하며 이와 같은 승방과 전당과 누각이 대략 백천만억으로 그 수가 한량 없어.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또 이제 넘겼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의 수행, 경전을 듣고 받아 능히 받아 가져가지고 내가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거나, 사실은 내가 직접 쓰는 것보다도 남을 시켜서 쓰는 공덕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들은 것하고 남이 남을 듣게 하는 것이 공덕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직접 들으면은 극락세계 가고 부처님 세계에 가지만 남을 시켜서 들으면은 내가 윤왕이 되고 전륜성왕이 되고 그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석 범천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서사 공덕이라는 것은 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미 인경 공덕에 대한 공덕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덕을 지었어요, 그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짓게 했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승방, 승방이라는 것은 스님들이 공부하는 방을 승방이라고 합니다. 붉은 전단나무, 향나무죠. 32채의 전당을, 우리가 말하는 법당을 짓는 그런 공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가님께 인경을 한 분을 해줘도 그 집을 한 채 지어준 것하고 똑같다. 자꾸 남에게 쓰게 한다는 것은 그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 공덕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죠. 32채의 전당을 지어주는 공덕이 있다 그 말이죠.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알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수행 공덕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통해가지고 배워서 보살도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육바람의 실천이에요, 그게. 그리고 팔다라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라수란 말은 이제 인도의 높이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한 21m에서 24m 정도, 그 정도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높죠. 전당이 굉장히 높은 전당을 지어주는 건 공덕이 있다. 또 높고 넓어 장엄하고 좋으며, 그러니까 이 법당을 꾸밀 때는 좀 잘 꾸며라 그런 얘기겠죠, 결국은. 거기에 우리도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천 비구가 그 안에 살며, 결국은 수행자들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수행자를 통해서 우리가 공덕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방이라는 것은 스님들께서 공부하는 방인데 그게 이제 비구들이, 수행자들이 거기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덕이 크다는 것이죠. 또 동산과 숲과 욕지, 욕지라는 것은 이제 목욕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을 청결히 하는 곳을 욕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산책로. 산책로라는 것은 이제 그 자선을 하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 이 경행을 하는 그러한 길을 산책로라고 합니다. 그걸 만들어준다든지 자선굴, 자선하는 그런 그 이제 석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집을 만들어준다든지 선방을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겠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또 의복과, 의복이라는 가사죠. 스님들이 입고 계시는 옷이 가사예요. 가사. 그 가사색이라는 것이
약간 짙은 밤색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색깔을 다 이 화합을 시키면은 그 색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님들이 입고 있는 옷도 아무렇게 입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이라 울자는 삼이 일발, 승갈이 울타라승 안타회 이렇게. 그러니까 뭐 두루마기라든지 동방 이 적삼 조끼 정도는 이제 승갈이 해당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잘 때 입는 옷이라든지 이런 옷들 평상복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루마기 정도 그 승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식, 의복, 음식을 준다든지 침구, 잠잘 때 쓰는 기구죠. 탕약, 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을. 이것은 이제 사사공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일체에 필요한 물건들이 그 안에 가득하며 이와 같은 승방과 전당과 누각이 대략 백천만억으로 그 수가 한량 앞서 이러한 것들로 면전에서 앞에서 그 말이죠. 면전에서 나와 비구 나와 비구들에게 공양함이 되느니라.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공양함이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 경전을 듣고 능히 받아 지니고 믿고 스스로 쓰거나 남을 쓰게 해주는 공덕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 정도의 공덕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것도 쓰고 승방을 지어주고 사사공양을 올린다면 그 공덕은 또 많이 될 것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보면 이제 법공양이라든지 재공양을 얘기하는 것인데 법공양과 재공양을 두 가지로 하면 공덕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의 가르침을 들으면은 이런 공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처처가 법당이다. 그럼 법당 지을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당연히 법당을 짓고 부처님의 상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상을 조성하는 것은 그게 바로 진리의 표상입니다. 그게 화신이라는 거예요. 법신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화신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그 우리의 나라의 그 상징이 태극기 아닙니까? 태극기로 대신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의 부처님인 법신, 법신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표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당을 짓는다든지 승방을 짓는 것도 그 공덕이 크다 그 말이죠. 우리는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수행이다 그런 얘기예요. 전부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수행입니다.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불성 자체요. 그 불성 자체를 개발시키는 그런 실천 공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양함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제 번본에는 열의 탑을 세워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탑을 세워라. 그러므로 내가 설하기를 열애가 멸도한 뒤 만약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며 만약 자신이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여 경전을 공양한다면 모름지기 다시 탑과 절을 일으키거나 승방을 짓거나 중생에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는 다 이렇게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행의 어떤 근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삼주설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기가 좀 약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근기가 강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품에도 경시 여부리라는 말 있잖아요. 경을 보기를 정말 부처님처럼 봐라. 또 우리가 이 불성 예배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부처로 보는 거예요. 내가 거지의 마음을 가지면 다 거지로 보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처님의 성품을 갖고 있으면은 전부 부처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불성이 가득 차 있으면 모든 걸 불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타인 불성 예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얘기에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면 이게 설법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쓰게 하거나 남을 쓰게 하게 경전을 공양한다면 이런 공덕이 있다. 절을 짓지 않은 절하고 같은 절을 지어주는 것하고 같은 공덕이 있고 승방을 지어주는 같은 공덕이 있다.
하물며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능히 받아 지니면서 아울러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면 그 공덕이 가장 수승하여 한량없고 끝도 없으리라. 이것은 왼쪽에 보시면은 한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보면은 겸행 보시 지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겸행 육도라고 얘기합니다. 겸행이라는 것은 바로 수의와 독송 설법과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육바라밀 실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이나 선정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 통일이죠. 그게 정신 통일.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과 지혜를 닦는다면 그 공덕이 가장 수승하여 한량도 없고 끝이 없으리라.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계실 때는 오바라밀을 닦아야 되고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육바라밀을 닦아야 된다. 부처님이 계실 때는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께서 지혜의 입각에서 설법을 하시기 때문에 지혜를 닦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 계시지 않을 때는 우리가 육바람의 지혜의 공덕도 닦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계실 때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바로 부처님 계시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불성 자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번본에서는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번본에 정사를 세운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달라요 조금씩.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니. 그리고 자꾸 경전을 하루에 몇 줄이라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라든지 우리 불성 자각을 개연하려면은 바로 보살도 실천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꾸 악을 짓지 못하게 하고 자꾸 선을 짓도록 우리가 독려하고 그 가르침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유컨대 허공이 동서남북과 사유와 상하가 한량없고 끝도 없는 것 같이 이 사람의 공덕도 또한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도 없어서 빨리 일체 종지를 이르게 되리라. 일체 종지란 말은 부처님의 지혜인데 완전 무결한 지혜를 일으키게 될 거라 그 말이죠. 이르게 되리다. 얻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육바라밀 수행이죠. 그게 겸행 수행이라고 그래요.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결국은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상대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 불성을 개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하다. 무슨 수행이냐? 법화경을 자꾸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고 출판하고 인경이죠. 인경 수행하고 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분별 공덕품에서부터 수의 공덕, 그 다음 법사 공덕, 전부 수행입니다, 그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가르침을 전하는 공덕. 법사 공덕은 육천 공덕이 있지 않습니까? 육천 공덕 나오잖아요. 1200, 600, 1200, 600, 1200, 600 이렇게 해서 육천 공덕. 육군 청정해진다, 그 말. 육군 청정해지면 우리가 자연이 장수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별도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만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믿으면은 육군이 청정해져서 위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지고 폐도 좋아지고 뇌도 좋아지고 모든 병이 싹 물러간다는 거죠. 왜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가지고 전부 밀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덕이 생긴다는 것이죠. 수명 복덕뿐만이 아니라 재물 복덕, 인연의 복덕, 건강 복덕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대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강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 실유불성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모든 중생들이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인의 불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전부 관용해지고 넓어지고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상적광통 아니냐 그 말이죠. 더 이상 어떤 얘기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체 종지를 이루게 될 것이다. 만약 사람이 이 경전을 읽고 외우며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나 만약 스스로 쓰거나 혹은 남을 시켜 쓰게 하며 또 능히 탑을 일으키고 승방을 지어 성문 중생에게 공양하고 찬탄하며 또한 백천만억 찬탄하는 방법으로 보살들의 공덕을 찬탄하며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각가지 인연으로 도리에 따라 이 법화경을 해설하며 또 능히 청정하게 계를 지니고 온화한 이들과 함께 더불어 지내면서 인요가에 성내지 않으며 뜻과 생각이 견고하여 항상 자선을 귀히 여기고 깊은 선정을 얻으며 용맹정진하여 모든 선법을 섭수하며 근기가 지혜로워 물음에도 잘 대답한다고 하자. 이게 이제 정행육도라고 그런 것인데 여기서 보면 우리 알 수가 있잖아요. 승방을 일으켜라. 그게 높은 경지의 수행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려면은 코끼리를 보려면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코끼리가 어떤 부채처럼 생겼다 아니면 기둥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법화경을 바로 원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코끼리라는 것이 어떤 뭐 넓은 널판지처럼 생겼다 등을 만진 사람 이런 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일념삼처이라는 뭐 일념 이 삼처전심이라는 것이 누가 얘기했으면 뭐합니까 그게 좋은 말이면 다 부처님 말씀이지. 인도에서 얘기하면 뭐하고 중국에서 뭐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비설이 그렇게 중요하고 유경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좋은 말씀은 전부 법화경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모른다는 것이지. 두두물물 화 초초가 전부 부처님의 광장설인 줄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신의 물도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하다못해 풀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비 분별할 것이 없어요. 그것은 그건 좁은 사람들의 소견이기 때문에 그냥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야죠. 뭐 그걸 그것도 본인 업이기 때문에 뭐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 오종 수행에 대한 또 육바라밀의 실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가르침을 전하고 그 다음에 탑도 세우고 절도 세우고 승방도 세우라 그런 얘기예요. 우선 가르침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탑을 세우고 승방을 세우고 법당을 세운 것보다도 가르침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지만 두 가지를 하면은 금상첨화죠. 그건. 절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앉아서 공부를 합니까? 한 일부분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한 일부분만. 뭐 전라도 사람이 다 이렇다. 경상도 사람이 이렇다. 그 한 사람 보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전체를 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설법 교화라는 것이 우선이다. 전법 교화가 우선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승방도 일으키고 또 법당도 일으키고 부처님 상도 만들고 또 스님들께 공양하고 이게 필요하죠. 스님들께 공양을 안 하면 어떻게 전법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경전에 그 깊은 의중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깊은 마음의 심중을 알아야 돼. 약간만 알아도 대단하지만은 깊은 심중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면은 부처님의 인생관이라는 세계관을 전부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먼저 그 가르침을 전하고 그 다음에 불사를 해라. 여기에서는 법화경의 오종수행을 통해 가지고 보살의 육바라밀이
저절로 갖춰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종수행이라는 것이 수지독송 해설서사. 이 수행을 통해가지고 보살의 육바람이 저절로 갖춰준다. 그래서 이 불자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 세상에 널리 이 법화경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다. 이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라는 것이 포교하고 가난한 사람 병들고 이 버림받는 사람을 예면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643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아일다야 마냥 내가 멸도한 뒤에 모든 선남자 선녀인들 이 경전을 받아 지녀 있고 예운자가 다시 이와 같은 많은 선한 공덕을 갖춘다면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사람은 이미 도량에 나아가서 안욕따라 삼맥삼부리에 다가서서 보리수 아래에서 앉은 것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이제 정행육도 수행인데 보리수 아래에 앉은 것 같다는 얘기는 수행이 완성 직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행이 완성 직전이에요. 보리수에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보리수에 앉아서 성도했다고 그러는데 그 보리수에 앉는 것이 수행 직전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불탑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역설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일다여 이 선남자 선녀인이 앉거나 서거나 다니는 곳이면 이곳에 응당 탑을 일으킬지니 일체의 천신과 인간은 모두 공양하되 부처님의 탑과 같이 해야 하느니라. 이것은 지경자에 대한 예우 공경 공양이에요. 이 경전을 수지 독송 온 사람들을 공경해라 그 말이죠. 그게 열애사예요. 법사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처님을 일곱 동안을 헤매하는 것보다도 이 법을 전하는 사람 딱 한마디만 해도 그 죄가 더 크다 이 얘기가. 왜냐 부처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사가 같다 그 말이죠.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사께 탑을 일으켜라고 소리는 결국 나한테 탑을 세운 거라고 같다 그 소리는 결국은 부처님 위에서 탑을 세우라고 그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걸 알아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부처님의 그런 형상적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세에 필요한 것들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